시리얼 넘버가 아, 번호 있죠. 네. 영어랑 숫자랑 이제 섞여 있는 네.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네. 이게 보이신다면은 근거리 시력이 한 0.3 정도이시고요. 어, 그래도 이제 한 60대 정도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과 영역에서 정말 중요한 질환이죠. 노안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해 주실 특별한 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비인빛 강남 밝은세상 안과의 나건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노안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젊은 나이 생기는 이야기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노안이 무엇인지 네. 한번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네. 노안은 간혹 가다가 눈앞에 떠다니는 비문증이나 아니면은 눈이 시리고 아픈 안구 건조로 간혹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노안이란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이 점차 흐려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40대 중반을 전후해서 네. 노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요새 진료를 하다 보면은 네. 그 연령대가 좀 낮아져서 30대 정도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노안을 좀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예,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안이 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심한 건지 네. 이걸 좀 간단하게 물론 안과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가장 좋은 것은 네. 이제 안과에 직접 가시는 거지만 네. 댁에서도 네. 이 만 원짜리 한 장이면은 노안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 만 원짜리 한 장으로 알아볼 수가 있다고요? 네. 네.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네. 네. 이 만 원짜리에 적혀 있는 네. 글자나 숫자들을 이제 35에서 네. 40cm. 아. 대략 이제 팔목에서 팔꿈치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정도 거리 정도 되겠네요? 이게 예, 대략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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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글씨를 보는 건데 네. 먼저 가장 어려운 작은 글씨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종대왕 오른쪽 어깨 위에 네. 생몰연대가 적혀져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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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죠? 이거를 이제 네, 이거를 네. 볼 수 있다면은 네, 네. 근거리 시력이 1.0이고 20, 30대의 젊은 눈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보이시나요? 아, 저는 보인다고 말해야 되나? 잠깐만. 좀 멀리하면 보일 것 같은데 네.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시군요. 네, 네. 네, 다행히 저는 보입니다.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오른쪽 이제 어깨 위에 있는 작은 글씨가 보이신다면은 20, 30대의 젊은 눈이시고요. 네. 만약에 네. 이제 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면은 이제 왼쪽 어깨로 넘어가서 왼쪽 어깨 위에 있는 직인 안에 한국은행 총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네. 왼쪽 어깨 위에 직인 안에 한국은행 총재라고 이것도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생몰연대는 안 보이지만 네. 여기 직인 안에 있는 글씨는 그래도 보인다. 이런 분들은 근거리 시력이 0.5는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4, 50대 정도의 비교적 젊은 눈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저 지금 좀 찡그리니까 보여요. 찡그리니까 보여요. 네, 그래도 비교적 네. 젊으신 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1단계 노안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생몰연대도 안 보이고 직인도 안 보인다면은 지폐 왼쪽 위로 넘어가시면은 왼쪽 위 네 시리얼 넘버가 번호 있죠. 네. 영어랑 숫자랑 이제 섞여 있는 네네.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네. 이게 보이신다면은 근거리 시력이 한 0.3 정도이시고요. 그래도 이제 한 60대 정도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이건 잘 보입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2단계 노안에 해당하고 60대 정도의 눈이시고요. 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은 네. 이제 이 시리얼 넘버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지폐 중앙에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보이십니다. 큰 글씨인데 네. 네. 이건 꽤 큰 글씨죠. 그래서 요거가 네. 이제 보이신다면은 근거리 시력 0.1에서 0.2 정도 3단계 노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네. 이렇게 노안 단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네. 처음에 말씀하신 그 한국은행 총재 옆에 직인 네. 거기에 일단 글씨가 안 보이면은 노안이 네. 온 거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40대 중반의 전후로 노안을 네. 느끼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어릴 때 눈이 굉장히 좋으셨던 분들 안경을 끼지 않고도 맨눈으로 시력이 1.0을 넘어서 1.2부터 1.5까지 네. 보였던 분들은 네. 노안을 더 빠르고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 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노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네. 이제 항상 안경을 쓰셨던 분들, 저처럼. 예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경 썼습니다. 네, 네. 안경을 이제 써왔던 분들, 이제 근시였던 분들이죠. 그쵸. 근시였던 분들은 40, 50대 이후에도 안경을 벗기만 하면은 PC나 휴대폰이 웬만큼 잘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이런 분들은 노안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시로 인해서 노안을 잘 못 느끼고 계신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분들께서 노안이 내가 왔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신다면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착용하시는 네. 안경을 낀 채로 이제 확인을 그쵸. 하셔야지만 노안이 왔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만 원짜리 볼 때도 네. 안경을 썼으니까 안 보였지 벗었으면 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노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긴 한데 근데 방치를 하게 되면 더 나빠지는 건가요? 사실 이제 노안 자체만으로는 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불편하게 뭐 참고 지내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잘 안 보이는데 억지로 찡그려서 보시다 보면은 네. 눈도 너무나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눈에 찡그리다 보니까 미간에 주름도 생기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를 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신문도 안 보시고 책도 멀리하시고 네. 이런 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노안을 좀 늦추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네? 어떻게 하면 좀 늦출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노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나이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네. 이 노안을 늦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네. 노안 증상을 평소에 좀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네, 네. 이제 대표적으로 눈을 좀 쉬게 해주는 이제 멍 때리기입니다. 아, 멍 때리기. 네, 맞습니다. 이제 멍하니 초점 없이 이 먼 곳을 이제 편하게 바라보는 것인데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강도 바라보고 산도 좀 보시고 이랬는데 그렇죠. 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달고 맞아요. 사시고 네. 도심에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오히려 쉴 때는 더 보시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 피로도라는 것이 쌓이게 되고 노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눈을 좀 쉬게 이제 멀리 좀 바라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네. 눈을 자주 깜빡여 주시면서 과도한 조절 작용을 좀 이렇게 피하도록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눈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눈 주위를 막 마사지하거나 네. 또는 뭐 눈에 대한 영양제를 먹으면은 또 노안 네.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먼저 영양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양제들, 네. 이제 뭐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네. 그리고 오메가 3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노안과 노안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이고 그렇죠. 오메가3는 이제 안구 건조에 좀 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네. 노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지고 또 이제 눈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눈 주변을 자주 좀 누르시거나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은 노안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안구를 압박하는 행위들이 네. 오히려 좀 백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눈 안쪽에 이런 망막 신경 조직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안구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구 압박은 하지 마라. 네. 주위 뭐 근육은 괜찮을 것 같죠. 눈 그런데 뭐 머리 네. 쪽 근육이나 뭐, 이런 쪽은 네. 네. 그 눈 근육은 상관없지만 네. 안구를 이제 안구 직접 압박하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노안이 오니까 불편하다면 병원에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그분들한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네.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노안으로 오는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가장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이 돋보기 안경이겠죠. 그렇죠. 안경. 네, 돋보기 안경. 근데 하지만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오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네. 또 외관상 어떤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노안 교정술을 많이들 이제 원하십니다. 노안을 교정 수술한다. 특히 이제 중간거리, 네. 이 팔 뻗는 거리를 중간거리라고 하는데요. 네. 중간거리와 근거리 시력 개선에 아주 탁월하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같이 백내장이 없으신데 없는데 노안을 또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백내장 수술이 아니라 네. 노안 라식과 같은 네,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노안 교정에 경험이 많은 안과사와 잘 상의하셔서 내가 이제 겪고 있는 이런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것 중에 처음 들은 건데 노안라식. 아 노안라식이라는 게 있었군요. 네. 아 이것도 좀 많은 큰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노안에 대해서 정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너무 잘생기셨어요, 원장님. 그리고 또 너무 뭐 우리가 흔히 하면 안 되는 또 눈 누르면 안 되는 그런 것 다 설명해 주시고 또 노안을 줄이는 방법까지 치료 방법까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안과 영역에서 중요한 거 정보 제가 또 구하러 오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